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0년 동안 인터뷰만을 해온 인터뷰의 달인 MC 부겸호입니다. 아이고 삼촌. 예. 어디 감수가? 아 이디 있었다 이거 좋아. 일부러? 아니 우리 집 요거. 아 여기 이제 바띠 감이과. 이디 만홍보래. 만홍보래. 예. 만홍 올해 어때 잘 대수가? 올린 나가는 잘 돼요. 잘 돼요. 누미건. 예. 누미건 버드 어때요? 버드 대신데 우리 건 잘 되고. 우린 걔는 내가 잘 하니까. 아이고. 내가 잘 하니까. 아이고. 아. 그럼 이거 매일 이거 저 바띠 갈 땐 이거 타면 탄 감이과? 이건 나 자전거가 자전거. 아니고 차. 차. 나는 차. 어. 아 우리 저 자전거 우리 저 할머니 무정 등기는 어떤 버티지 나름신가에? 막 버쳐도 감축이게 차 아. 운전 못도. 어떤 걸 때가 제일 버칩니까? 동산 올라갈 때. 아 그래도 저 할머니 잘 무정 등기고 열심히 해. 몇 년? 50년. 50년째? 어. 야, 이제 김이 이거 딱 보면 몇 강 들어갈 거. 50년이 뭐야? 아이고 이거 80이니까. 아이고 이게. 예. 아이고 나 얼굴이. 아 이제 처음 변했잖아. 이제 모자로 가려져 보나. 예. 이거 오늘 몇 강째 거 이거? 이거 네 강째. 네 강. 어. 이제 앞으로 몇 강 더 해야 될 거? 이제 10강. 아 10강. 이건 7강이면 되는 거구나. 아이고 아이고. 아, 우리 삼촌이 잘 키워준 깨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양제를 제때제때 우리 삼촌이 주십니까? 아 시기를 놓치지 않고. 아 예예. 예. 그럼 언제쯤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? 아 한 달 안에 굉장히 염은 모습을 보여주시겠다. 누가 만난 사람들 이번에는 커피의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인터뷰 나누기 전에 네. 그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아 저희 집에 시그니처 메뉴인데 이게 열 네. 가지 과일이 들어간 수제청입니다. 아 이거요? 네네. 오 그리고 망고라떼. 망고라떼. 예, 이게 뭡니까? 네, 저희가 지금 다 수제 다 만들고 있거든요. 아, 이거를요? 네네. 그 이름은? 카페 모카예요. 커피, 어? 커피 모카. 혹시 본인이 직접 안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? 저는 안 만들 보조입니다. 아, 그러면? 저희 딸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보조입니다. 확실한 보조, 예. 아르바이트? 알바비 없는 알. 아, 알바비 없는.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조수일리까지? 저희 딸이 제주도 네. 여행 와서 예. 갑자기 저는 제주도에 살아야 되겠대요. 오. 그러더니 뭐 몇 번 집 보러 다니더니 네. 이 집을 보더니 죽어도 이 집을 사야 되겠대요. 아. 제가 볼 때 이 집이 폐가였거든요. 네. 안 된다고 꺾고 말렸는데 네. 죽어도 사야 된대서 사서 이렇게. 근데 이 폐가가 지금은 거의 국물처럼 카페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공사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아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까? 그러니까 저희가 세 명이 사귀를 했는데 남편하고 예. 딸은 힘들다고 안 하고 예. 남편하고 저 아버만 죽으라고. 아 일은 저질러놓고 예, 너무 그렇죠. 힘들다 못하겠다. 예. 그러니까 여기 너 이렇게 해라 저기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고 저희 신랑하고 저면.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만족해 하십니까? 사장님은 되게 만족해 하죠. 지가 하고 싶은 애 다 있거든. 아. 지가 하고 싶은 애 다 있거든. 따님하고 일을 같이 하시면 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다고요? 좋은 거는 그냥 가족끼리 계속 같이 있으니까 예. 그런 거는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조금 힘들죠. 살짝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? 저 그냥 저기 앞에가 학교가 있거든요. 네. 고함을 한번 지르고 옵니다. 아 고함을 한번 지르고 온다. 그러면 이제 좀 가식적일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께
하고 싶은 말을? 앞으로 그냥 잘해보자 더. 교수 1리에서 부경부가 만난 사람들, 이번에는 핸드메이드의 단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참 특이한 인형이 있습니다. 혹시 이것도 만드는 겁니까? 네.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건방진 네.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가지고 저는 패셔니스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얘 자체가 건방진 포즈의 시크한 표정이 특징이에요. 그래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그런 애들이에요. 양말로 만든 애들. 양말? 아 이게 양말입니까? 네. 오. 아 우리 집에 그 좀 냄새나는 양말 몇 개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? 사용할게요. 아,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한 물건이 또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야 이거 빗자루죠? 네. 빗자루입니다. 빗자루. 아 이거 게다가 이거 감촉도 되게 좋아요. 이렇게 쓸기가 잘 쓸려요. 이거는 갈대로 만들어진 갈대 빗자루. 갈대. 네.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셔도 되시고 창틀이나 뭐 책상이 이런 거 쓰러실 때 쓰시는 거예요. 야, 이런 건 갈대 가더라도 이거 하나 사가시면 딱 좋겠다 이거는 좀. 네 이따가. 네. 아주 흔한데. 아 이게 수제미입니까? 네. 수제미가 왜 이렇게 예쁘죠? 넘치는 아이디어와. 전폭적인 지지로 물신양을 도와주고 있는 저희 사랑하는 엄마, 언니, 동생,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